다시 찍고 있어요. 네. 어디까지? 저 투명성. 그렇죠. 투명하다. 예. 그렇죠. 근데 왜 그걸 굳이 투명하다고 하느냐? 사실 화이트헤드가 실험 방식에 의해서 실험 방식에 있어서 투명하다는 말을 썼는데 전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예요. 잠재된 자체의 속성이 투명하다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이게 갈색이잖아요. 예. 그죠? 이것도 갈색이에요. 예. 같은 갈색이라고 우리는 그냥 언어적인 혹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갈색인데 얘가 변해서 요 색깔이 된 걸 거야. 혹은 이게 더 밝아지면 이거보다 더 밝은 갈색이 나타나고 이거보다 어두워지면 이거보다 더 어두운 갈색이 나타날 거야 하면서 갈색이라는 하나의 류라고 해야 되나? 개념적인 류 안에 갈색들의 다양한 질적인 정도들을 다 이렇게 포섭시키죠. 그죠? 사실 화이트헤드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. 갈색이, 이 갈색은 이 갈색과 다른 거죠.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둡고 밝아진다고 해서 더 갈색, 덜 갈색, 더 어두운 갈색, 무슨 브라운, 무슨 브라운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. 다크 브라운은 그냥 다크 브라운이에요. 그 자체로 그 안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얇은 갈색은 그냥 얇은 갈색이에요. 진한 갈색은 그냥 진한 갈색이고. 그럼 같은 갈색, 이건 말만 갈색, 둘 다 같은 갈색인 거지. 둘 다른 영혼은 개체인 거죠. 그런 의미에서 투명한 거죠. 그런 의미에서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야 그럼 베르송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그 화이트헤드 구도에서는 그 우주를 이미 채우고 있는 거죠. 개별 생명체가 생성되기 이전에. 그러니까는 막 이런 말도 합니다. 막 화이트 시간을 귀신처럼 따라다 혼백처럼 따라다닌다. 그래서 시간을 빙의시킨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일 그 충격적인 문장은 이런 거죠. 당신이 아무리 영원한 객체에 그 전체를 상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남는 여분이 언제나 있다. 이런 말들을 생각하십니다. 그러니까 무한히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거죠. 영원한 객체들은. 그러니까는 주관적인 극한의 그 극한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선제성이지만 물론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 정도 되면 달라 보이지만 또 요 경계를 무화시키는 베르송의 논의가 그 물리학 1장 말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순수지각론입니다. 그래서 사실 순수지각론만 들어가면 사실 화이트 헤드랑 비슷해져요. 베르송은. 그는 투명한 사진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순수지각론 부근에서. 그래서 사진 찍히기 전에 이미 걔네들은 거기에 있다. 투명한 상태로. 그래서 딱 영원한 객체인 거죠. 근데 왜 이렇게 이 책에서 마치 이 베르송과 화이트 헤드가 둘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냐? 내 맘이야?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. 이건 편집입니다. 아, 이건 편집. 아, 방금 웃었어.